들깨 깨먹입니다. 그리고 예, 희게 보이는 거 이게 참깨 깨먹입니다. 두 개를 넣어서 어떤 깨먹에 물고기가 더 많이 모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예, 얼버랍니다. 네, 150마리 정도 잡힌 것 같습니다. 완전 대박입니다. 아, 정말 많이 잡히네. 자, 이번에 잡은 물고기도 다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된장과 밥을 으깨서 구운 겁니다. 여기에다가 자, 이 두 가지가 보이죠? 이 하나, 이 까만 것이 들깨 깨목입니다. 그리고 예, 희게 보이는 것, 이게 참깨 깨목입니다. 두 개를 넣어서 어떤 깨목에 물고기가 더 많이 모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자, 똑같은 통발 두 개에다가 같은 위치에 예, 통발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 통발에는 여기 참깨로 만든 참깨 깨목으로 만든 떡밥입니다. 참깨 깨목으로 만든 떡밥을 넣고 또 한쪽에는 여기 들깨 깨목으로 만든 떡밥입니다. 자, 여기다 넣고 어느 쪽에 더 많이 물고기가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자, 상쾌한 아침입니다. 자, 어제 저녁에 나왔던 통발 한번 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에는 다슬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이죠? 다슬기가 큼직한 다슬기들이 도로에 많이 올라와 있네요. 자, 우리 어제 나왔던 통발 네, 들어간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네, 이쪽 통발 자, 두 개 통발 한번 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은 통발이라서 많이 들어가진 않지만은 그래도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나 잡혔을까요? 오우, 여기도 많이 들어갔네. 이야, 이 작은 통발에 엄청나네요, 그죠? 예. 어이구. 자, 나오기 전에 한번 확대해서 볼까요? 예, 발발합니다. 자, 꺼내겠습니다. 오, 엄청 많이 들었네. 좀 더. 자, 이거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어, 이것도 많이 보이네요. 오우, 이건 뭐 동아리 들어간 것 같은데. 예. 엄청납니다. 예, 아, 여기도 많이 들어갔네. 자,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들깨를 넣었는지, 참깨 깨물어 넣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 쏟아보겠습니다. 자, 나와라. 오, 예. 자, 다 나왔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오우. 이 작은 통발에, 하하, 정말 많이 들어왔네. 예, 네, 이게. 예. 참깨 깻묵이네요. 참깨 깻묵. 자, 여기 참깨 깻묵이고. 자, 여기 종류는. 아, 역시. 여기도 대부분이 다 예, 버들치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네요. 어우, 한 사발 정도 잡혔습니다. 자, 이놈은 좀 제법 크고. 자, 이 정도면 100마리 정도 되겠죠? 네, 정말 많이 잡혔습니다. 자, 다음은 들깨 깻목을 넣은 통발을 한번 쏟아보겠습니다. 자, 까만 것이 들깨 맞죠? 네, 들깨 깻목입니다. 자, 들깨 깻목. 와, 여기도 많이 잡혔네. 와, 여기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자, 여기도 전부 다, 네, 전부 다 버들치네요. 버들치. 대부분이 다 버들치입니다. 와, 여기도 뭐, 여기는 한 150마리 정도, 네, 150마리 정도 잡힌 것 같습니다. 완전 대박입니다. 아, 정말 많이 잡히네. 대단합니다. 예. 버들치, 버들치. 자, 들깨 깻목에 좀 더, 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두 개를 한번 합쳐보겠습니다. 오우. 이야, 대단합니다. 와, 정말 많이 잡히네. 완전 대박입니다. 와, 겨울철에도 이렇게 버들치들이 많이 들어가네요. 정말 바글바글합니다. 예. 한 300마리 좋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큰 솥에다가 푹 삶으면은 한 10명은 회식할 것 같습니다. 버들치. 예. 자, 이런 건 씨알이 상당히 굵죠. 버들치. 생긴 건 꼭 동태, 예, 대구, 명태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버들치입니다. 이건 피레미죠, 피레미. 예, 피레미가 몇 마리 들어갔고요. 피레미가 많이 보여도, 예, 통발엔 별로 많이 안 들어갑니다. 여기도 피레미가 있네요. 주로 버들치가, 예, 많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와, 이렇게 많습니다. 버들치. 대단합니다. 겨울철 통발. 와, 대박입니다. 자, 이번에 잡은 물고기도 다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에 참가해준 버들피 고맙다. 잘 가서 살아라. 예,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엄청나네. 자, 마지막까지. 그래. 바닥에 소복하네 아직도.